안녕하세요. 서울 내코내과 의원 내과 전문의 박병조입니다. 고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선 머리가 무겁고 아픈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귀가 울린다거나 숨이 차고 두근거린다,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오르고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요. 눈에 충혈이 올 수가 있고요. 코피가 잘날 수가 있고요. 어깨가 쑤시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초기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고혈압은 자체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명적 합병증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신 혈관 합병증이 올수 있는데 눈에는 고혈압성 망막증이 올수 있으며 뇌에는 뇌혈관 장애,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이 올 수가 있고요. 콩팥에서는 고혈압성 심부전이 올 수가 있고요. 심장 합병증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우렬성 심부전 등이 올 수가 있고, 또한 성기능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신장, 심장 등의 합병증이 올 경우, 뇌졸중의 합병증에는 병변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하지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이 올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심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 합병증으로는 만성 심부전이 올수 있으며 이는 평생 수석 치료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합병증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올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뇌졸중 약 30%, 심근경색증 약25%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수축기 때 수축을 하면 대동맥 판막이 열리게 되고 대동맥으로 혈액을 뿜어줄 때 동맥벽은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혈관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동맥이 늘어나면서 혈액을 담아 있게 되고 이완기 때 대동맥이 닫히고 늘어났던 혈관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원력이 생기는데요. 이 복원력과 말초 혈관 저항력에 의한 것이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완기 혈압이 높은 사람은 주로 젊은 층에 나타나는데 아직 동맥 경화가 진행이 덜 되어 수축기 시에 혈관이 늘어난 정도가 크게 되고 그에 따른 이완기 때 대동맥 혈관 복원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이완기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나이가 들고 혈관의 동맥 경화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 대동맥이 탄력성이 줄어들어 수축기 시에 혈액을 충분히 담지 못해 혈액을 높은 압력으로 거의 전부 보내게 되어서 수축기 혈압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이완기 때에는 대동맥 혈관 복원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로 이완기 혈압은 정상으로 되는 수축기 고혈압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완기 혈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짜내는 혈액 양과 말초 혈관 저항성에 의해서 나타내어집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완기 혈압은 대동맥 판막이 닫히면서 수축기 때 저장된 대동맥 혈관의 복원력에 의한 박출량과 말초 혈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동맥 혈관의 복원력이 낮거나 아니면 말초 혈관 저항이 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초 혈관 저항을 개선해야 되는데 식이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및 체중 조절, 절주, 금연 등이 필요로 합니다. 식습관 개선으로는 염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삼투압을 높이게 되고 이는 혈관 내 수분 저류량을 증가시켜서 혈관 내 수분 용량이 많아져 혈관 저항을 높이게 됩니다. 야채나 채소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고 이는 나트륨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혈관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당시에는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지만 이후에는 혈관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결국 혈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체중을 조절하면 혈압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